프란츠 카프카. 1883년 7월 3일에서 1924년 6월 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유대계 작가.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하여 현대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현하여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는다. 변신 등을 썼다. 1883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보헤미아 지역의 프라하에서 태어나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 사회에서 성장하였다. 독일계 고등학교를 거쳐 프라하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였고 졸업 후에 법원에서 1년간 시보로 일했다. 프라하에 있는 보험공사로 직장을 옮겨 은퇴하기 전까지 일했다. 그 사이 훗날 카프카 전집의 편집자가 된 엠브로트를 알게 되어 문학에 대한 정열이 더욱 뜨거워져 단편 어떤 싸움의 기록 베스트리벙 인즈 캠프푸스, 시골의 결혼 준비 하치지 추보베리텅겐 오프 뎀 랜드 등을 썼다. 1912년 초에 실종자를 착수하였고 9월에 심판 더 프로지스, 연말에 변신 다이버 웬들랑을 써서 이 해는 최초의 중요한 결실기가 되었다. 1914년에 유형지에서 인터스트르프 칼로니와 실종자를 완성하였고 1916년에는 단편집 시골의사 아인 렌다지트를 탈고하였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과 글 쓰는 일을 양분하여 지냈는데 유대계 독일이라는 특이한 환경으로 인해 늘 고독과 외로움을 안고 지냈다. 1917년 9월 해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아 여러 곳으로 요양을 하며 전전하였고 그동안의 장편소설 성테스 슐러스 배고픈 예술가 헝거 컨스틀러를 비롯한 단편을 많이 썼다. 1924년 4월 빈 교회의 킬링 요양원에 들어가 6월 3일 그곳에서 죽었고 일주일 후 프라하의 유대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사르트르와 카뮈에 의해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은 카프카 문학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인간 운명의 부조리성, 인간 존재의 불안과 무군자성을 날카롭게 통찰하여 현대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현한 점이다.